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하와라는 이름 그리고 가죽옷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과거에 여성들은 어렸을 때는 결혼하기 전에는 이름이 불려졌습니다. 그래서 여성들도 이름이 있었죠. 그런데 결혼하면은 대충 누구 엄마 또는 어느 대 또 아줌마 할머니 이렇게 이름이 불려지면서 이름이 없이 여생을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났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여성들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부터 그 잃어버린 여성들의 이름이 불려지게 되었어요. 교회 나오면은 아주머니, 누구 엄마 그렇게 부르지 않고 암흑의 성도님, 암흑의 집사님, 암흑의 권사님 그렇게 여성들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었죠. 여성들은 태어나서 누구네 몇째 딸로 불리우다가 시집가면 누구 엄마 이렇게 일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성들이 자신의 이름을 찾게 되었고 비로소 예수를 믿은 후에 자신의 이름으로 여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와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녀가 선악과를 먹고 난 후 죄를 지은 후에 비로소 하와라는 이름이 지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아담의 아내인 하와가 원래부터 하와라고 생각이 들지만 실상은 죄를 짓기 전에는 이름이 없었어요. 그냥 그 여자, 그녀 이렇게 불려졌죠. 왜 하나님은 여자를 창조하자마자 이름을 짓지 않고 그냥 여자, 히브리어로 말하면 이샤라고 불렀을까요? 그러면 남자는 히브리어로 이쉬입니다. 이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남자의 이름을 아담으로 칭하시고 아담이라고 부르셨어요. 아담의 이름을 그 사람, 그 남자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아담은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은 붓다, 다시 말하면 혈색이 붓다, 얼굴에 붉은 혈색이 드러나다 하는 뜻으로 그렇게 아담이라 그렇게 불렀고 또 아담아, 아담아는 히브리어로 흙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농부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흙에서 왔고 땅을 개간하는 농부라는 뜻으로 남자의 이름은 아담이라 고유명사 이름을 칭해서 불렀죠. 하나님은 남자는 처음부터 아담이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여자는 이름이 없고 그냥 여자, 우리가 그냥 말하면 그녀 이렇게 부르셨고 그런데 범죄 후에 선악과를 여자가 따먹은 후에 하와라는 이름을 가지도록 허락하셨어요. 여자를 하와라고 부른 아담. 그런데 하와라는 이름은 누가 지어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지어준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것이 아니고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지었어요. 하나님은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들을 아담 앞으로 인도하여 이름을 지어주도록 하셨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담은 각 생물들, 하나님이 자기 앞으로 보내주신 각 생물들과 동물들, 짐승들을 보면서 느끼는 대로 그 이름을 짓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칭한 그 이름이 바로 그 동물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께서 베필인 여자를 만드셔서 아담에게 주셨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매우 즐겁고 기쁨으로 고백을 하는 사랑의 고백은 했지만 그녀의 이름을 따로 짓지 않았어요. 그냥 그녀라고 불렀어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나 사랑에 빠져서 여자의 이름을 지어줄 정신이 없었을까요? 그래서 여자는 뱀에게 빠져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때까지 그저 그 여자 또는 그녀, 이샤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그렇게 생각하면 그만이지만 아담이 여자의 이름을 왜 미리 지어주지 않았을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자기의 짝, 자기의 배우자인 그녀의 이름을 왜 아담이 처음부터 지어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만일 아담이 자기 여자의 이름은 하와 그렇게 사랑스럽게 불러줬다면 여자가 혹시 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자존심이며 정체성이며 존재감이에요.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내 자존심이죠. 나라는 인간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존재감입니다. 그런데 자기 이름이 있는데도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고 내 이름이 있는데도 내 이름을 부르지 않고 어이 저기 거봐
아, 뭐 이봐. 이런 식으로 말하면 기분 되게 나쁘죠. 그래서 한 남자의 아내가 이름도 없이 여자로만 불려졌다면 여자의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을까? 제 상상일 뿐입니다. 다른 동물들과 생물들은 다 이름이 있고 하다못해 여자를 꼬신 뱀도 이름이 있었어요. 뱀이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그 간교한 동물의 이름을 뱀이라고 지은 사람도 역시 아담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오게 해서 아담 보고 이름을 지어라 해서 아담이 다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뱀, 그 뱀이라는 이름도 아담이 지었을 거예요. 혹시 여자가 아담이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다 이름을 지어줬는데 자기 자신의 이름을 지어주지 않아서 자존심이 상하여 뱀과 가까이 했을까? 만일 어떤 남자가 자기 아내에게 어이 여자야 거기 말이야 이런 식으로 부른다면 얼마나 기분이 나쁠까요? 아마 안 산다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다른 외간 남자가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멋멋이 그렇게 다정하게 불러준다면 그 여자가 얼마나 황홀할까요? 그냥 상상뿐이에요. 어쨌든 범죄 후에 아담은 비로소 아내의 이름을 여자라고 부르지 않고 하와라고 불렀다. 그 말입니다. 아담은 그의 아내 이름을 처음부터 지어주지 않고 그저 여자라고 불렀던 것을 나중에 후회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진작 내 여자 이름을 하와라고 불러줄 건데 왜 그냥 여자야 그렇게 불렀을까? 요즘에도 종종 젊어서는 누구 엄마, 어이 하고 부르던 남편들이 늙어서 아주 사랑스럽게 아내 이름을 부르면서 노년의 로맨스를 보내는 분들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하와라는 이름. 창세기 3장 20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를 하와라고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하와. 하와라고 하는 이름의 원뜻은 무엇일까요? 라이프 기버. 다시 말하면 생명을 주는 자. 하와라는 이름의 원뜻, 원문의 뜻은 생명을 주는 자예요. 하와가 범죄한 후에 생명을 주는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아담의 바람이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둘 다일 거예요. 아담이 계속해서 자기 아내가 자기 자녀를 낳아주기를 바랬을 것이고 하나님도 하와를 통해서 온 인류가 이 세상에 편만하게 퍼져나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와라는 이름을 라이프 기버, 생명을 주는 자로 그렇게 지었을 것입니다. 하와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지만 출산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어요. 만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다고 해도 출산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죽을 만큼의 산고는 없었을 것이다. 만약에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아이를 낳을 때 아주 편안하게 쉽게 전혀 고통 없이 행복하게 낳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죄 때문에 죽을 만큼의 산고를 겪으면서 생명을 낳게 되는 것이죠. 아담은 범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고 죽을 운명을 타고나게 되었지만 아내를 통해서 끊임없는 생명을 이어가기를 간절히 바랬을 것이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남자의 종족 본능이다. 종족을 계속 이렇게 유지하고 싶은 본능이 남자에게 다 있습니다. 아담은 종족 본능으로 하와라고 이름을 지었지만 하나님은 하와를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려는 깊은 뜻을 가지고 계셨다. 인간의 종족 본능 욕망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려고 섭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고 여자의 후손인 남자가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뜨려서 원수를 갚아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와 자손을 낳는 자라고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아담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했어요. 아담은 하와와 달리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악과를 안 먹으려고 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는데 어쩔 수 없이 여자로 말미암아 사랑을 택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했지만 늦게라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아내 이 하와를 통해서 자손을 낳아 그 자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때려 부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하와라는 이름은 생명의 이름이며 그리스도가 그 이름 안에 숨어 계십니다. 하와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은 자음이 세 개가 있어요. 헤트와 와우 그리고 해라고 하는 히브리 자음이 있는데 그 히브리 자음에는 다 고유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트는 라이프, 생명을 의미하고 와우는 갈고리, 창, 갈고리를 뜻하고 해는 숨, 숨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 생명과 갈고리와 숨쉬다 이것을 구속사적으로 해석하면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생명을 다시 얻게 된다. 생명을 호흡하게 된다. 그런 뜻이죠. 하와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와는 자신의 범죄로 인류를 사망으로 몰아넣었으니 이제 자신의 죽음과 같은 산고의 고통을 통해서 다시 인류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야 하는 사명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와는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교회의 모태입니다. 교회는 원래 죄로 말미암아 죽은 인생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여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교회 우리 성도들이 처음부터 생명이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지만 예수의 피로 죄산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다시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향해서 살아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지요. 하와는 장차 이 세상에 세워질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는 어떻게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대신 명하신 희생의 번제를 통해서 구원받고 여호와의 언약인 할례와 안식일을 통해서 구원받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는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희생의 제물과 또 할례와 안식일을 통해서 구원받도록 하셨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제가 모든 인류 역사를 다 알지 못하지만 초기 역사를 보니까 모든 이방인들, 모든 세계 족속들은 원초적으로 희생의 번제에 대해서 믿고 있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아주 과거 원시시대에 모든 족속들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희생제물을 바쳤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또 하다못해 어떤 원시부족은 닭을 잡아가지고 닭피를 뿌려서 어떤 그 재앙을 막는 그 죄사함을 받는 그런 예식이 다 있어요. 바로 그것은 아담으로부터 또 아벨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희생제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피를 뿌려서 죄사함 받는 의식은 모든 민족들에게 다 주어졌습니다. 그 희생의 피를 진심으로 믿고 정직과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듯이 그리스도의 구원을 알게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이 깨끗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자를 찾으시고 그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가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더라도 이방인이더라도 그렇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욥기의 주인공인 욥은 아브람처럼 히브리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에서의 후손,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람보다 더 철저하게 번제를 드렸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의인이라고 욥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단지 욥이 고난을 당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받고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욥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그런 기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악을 멀리하고 정의를 위해서 진심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의 자비로우신 헤세드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그 영혼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진실한 자, 참된 자를 찾으시고 그를 구원하신다.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도 아브라함과 욥의 믿음을 따라 구속주를 앙망한 자들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매우 중요한 것은 지나간 세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매우 희미하게 보였어요. 아주 온 마음과 정성과 아주 생명을 다해서 목숨을 바쳐서 그리스도를 찾았어야 됩니다. 온 힘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찾아야만 만날 수가 있었던 과거, 그 시대에 비해서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명백하게, 너무나 확실하게 손에 잡힐 듯이 거울을 보듯이 그리스도를 보고 믿을 수 있으니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사람인가. 그렇게 발버둥치고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막 나를 해치면서까지 그렇게 고통스럽게 고행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얼마나 복되고 영광입니까? 아담이 그녀에게 지어준 하와 안에 숨어 계시다가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호흡이 우리 믿는 자들 안에서 숨 쉬고 있음을 감사하며 우리는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